어, 그러고 보니 진강이는 쓰러질 때 항상 옆쪽으로 쓰러져서 354kg이나 되는 큰 몸에 충격이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있었다. 티나? 사람도 안 다치게. 영리한 머리와 숙련된 기술을 겸비한 진강이의 실신 연기. 밑에 돌멩이가 있어요? 그런데, 어? 어째 이번에 한 번에 안 된다? 가자!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, 뭐 그런 건가? 골 피해서!